가끔씩 결혼식 사회를 봐달라는 지인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정중히 거절하곤 했었다. 돌이킬 수 없는 결혼식인데 사회자 때문에 망칠까봐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내게 작년에 사회를 봐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것 같다. 나의 첫 결혼식 사회는 13년 전 중학생이던 나의 팬의 결혼식이다. 결혼식 대본을 거의 10일 전에 보내줘서 문장은 익숙했다. 밖에 계시는 하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죄다 결혼식 사회 영상이 나올 정도로 많이 찾아봤다. 단상님 불러서 친구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는 없어도 제발 말만 더듬지 말자고 생각했다. 이렇게 화창한 날에는 오늘 날씨가 좋은 거 보니 하늘도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멘트를 해주면 좋다고 한다.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내렸다. 결혼식 4시간 전 마지막 테스트 타이머 스타트 시작. 결혼식 총 1시간 중에 30분 정도까지 본식을 끝내야 하고 나머지 30분은 사진을 찍는 시간이기 때문에 타이머를 켜고 연습을 했다.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정상적인 사회자 복장을 입었다. 은갈치로 갈아입었다. 가자. 10년 넘은 팬들도 몇 명 도착해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야?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처음이에요. 아유, 바쁘신 분이 아닙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옛날에 나랑 통화 한번 했는데. 아, 정말요? 아니, 다빈지하고 통화하다가 내가 돼지갈비 술 한잔 먹고 와. 아, 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처음이라.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다. 저요? 아니, 저 처음 해봅니다, 사회. 결혼식 30분 전에는 매니저 같은 분이 와서 안내를 해주신다. 이벤트 있으신가요? 이벤트라고 하면 뭐죠? 신나는 뭐 쿠션 그런 건 아니시고. 네, 그래도 뭐 인사할 때 그냥 뭐 잘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건 시킬 것 같아요. 푸시업까지는 안 시킬 것 같아요. 아, 그 맞절할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매뉴얼 중에 뭐 사랑하는 사람이 더 수그려달라는 그런 건 할 것 같아요. 오, 네, 네. 축하 두 개. 아, 네, 맞습니다. 축하 두 개 맞습니다. 화동도 있으시고. 아, 네. 반지 교환도 있으시고. 네. 20분부터 방송 한번 시작.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첫 사회가 어떠세요? 너무 떨립니다. 예, 제가 다른 어디 촬영 나갈 때보다 더 긴장되는 게 인생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네. 너무 떨립니다. 저 친구 결혼식 망치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결혼은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잘해. 화이팅. 잘해. 너도 화이팅. 잘해. 아세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울어 울어 펑펑 울어. 아유, 목마른데. 안녕하십니까. 네. 누구 오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본거 하면 될까요? 대본은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아이, 너무 예쁘네. 그 와중에 결혼식장이 좌석 배치도 특이하고 참 예뻤다. 10분간 밖에 계시는 하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신랑 원종인 군과 신부 미담인 양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하실 거예요. 무조건 잘하실 거예요. 많이 도와주세요. 당연히 신랑 신부가 입장. 와, 물 정말 필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 식전 안내요? 네, 맞아. 알겠습니다. 그냥 하면 될까요, 잡고? 네. 네, 밖에 계시는 하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신랑 원종인 군과 신부 이다빈 양의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은 안으로 입장하셔서 오늘의 결혼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모두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앞자리가 좀 비어있는 곳이 있어서요. 가능하시면 앞자리 위주로 앉아주시면 오늘 신랑 신부 결혼식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떨리시죠? 별거 아닌 듯이 얘기하셨던 신랑 아버님은 결혼식이 끝날 때 울고 계셨다. 얼레리 꼴레리가 아닐 수 없다. 어머님 두 분 많이 떨리시죠? 오늘 그 식전에 앞서 결혼하는 두 분도 엄청 떨리시고 양가 부모님도 떨리시겠지만
오늘 앞에 있는 저도 사회가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네. BGM 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바쁘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직장인분들도 많이 오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성스러운 결혼식에 이 자리에 함께할 저는 직장인분들이 한 번쯤은 퇴사하고 고민한다는 그 직업 유튜브를 하고 있는 유튜버 딕헌터이자 신부의 오랜 지인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는 박수는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하고 과분하지만 오늘 신랑 신부는 정말 밖에서 저만큼 벌벌 떨고 있을 텐데요. 오늘 신랑 신부를 위해서 박수와 함성 다시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식은 진실한 마음이 하객분들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례 없는 예식으로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진 찍는 시간을 제외하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 여러분들께서 힘찬 박수, 함성 가득 허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객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 신랑 원종인 군과 신부 이다벤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식을 위한 화촉 점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뒤를 봐주시면 오늘 두 자녀의 앞날을 밝혀주실 아름다운 양가 어머님들이 서 계십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어머님들이 입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양가 어머니 입장! 음과 양의 완전한 결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소중한 시작을 양가 어머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촉에 불이 예쁘게 밝혀졌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서로의 마음을 다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인사! 네, 그리고 인사 나누신 김에 두 분이 호응을 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두 분 호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들리시죠? 원래 괜찮아요. 두 분이 두 분 호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네, 밤 먹이고 아침에 깨우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일가 친척분들과 하객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하객분들께 인사! 양가 어머님들은 혼주석에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다음 또 오늘 제일 멋진 분께서 뒤에 서 계십니다. 신랑 멋지죠? 하객분들의 박수에 앞서 신랑분께서 먼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자, 신랑분! 장가갈 준비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한 멋진 첫 걸음입니다. 회 역시 너무 빠르지 않게 주변에 인사도 해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힐 수 있게 멋지게 늠름하게 걸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 이어서 그 어떤 날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신부
이다빈 양을 만나보겠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있을 신부 이다빈 양이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순간이 평생 간직할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객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부분께서는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지금의 공기, 온도, 느낌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부르겠습니다. 신부 입장! 첫 인사를 나누는 순서로 신랑 신부의 맞절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결혼식 사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제 인터넷에서 그냥 통할 만한 거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신랑 신부는 맞절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허리를 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신랑 신부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맞절! 사랑하는 만큼 허리를 숙여 주십시오. 네, 다음은 두 사람의 결혼을 선언하는 성혼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혼 선언은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신랑 원종인 군과 신부 이다빈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 그리고 하객 여러분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일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사회자 신동훈. 자, 이로써 두 사람은 부부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역시 빠질 수 없는 순서죠.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축가는 신랑의 전 직장 동료 황동욱님께서 멋진 기타 연주와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부분이 있으면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축가, 아주 귀한 분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벌써 느낌이 오죠? 네, 바로 신부가 준비한 무대가 있겠습니다. 노래는 엄정화의 초대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노래는 다들 아시죠? 네, 오늘을 기다렸어 하고 짝짝 이거 여러분이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야합니다. 이제 새로운 부부가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 신랑과 신부를 아낌없이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양가 부모님께 대한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부 부모님 앞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인사하기 전에 제가 신랑 신부와 이야기를 했는데 신부 측 부모님이 워낙 딸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오늘 결혼식 하는 이 순간까지 정말로 진심으로
단둘이 1박 2일 여행을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어차피 결혼하는 마당에 저랑 식사할 때 했던 그 얘기 부모님께 알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사실 부모님 몰래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면 신랑분께서는 크게 죄송합니다. 정말로 그동안 1박 2일 여행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둘 중에 무엇이 나을까요? 자, 하나, 둘, 셋!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네, 진실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날까지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신랑 부모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신부분께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 네, 어머님, 아버님, 일어나서 격려해 주시고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장성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됨을 축하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가 다다랐는데요. 그래도 식상하지만 신랑의 만세 삼창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신랑의 만세 삼창 들어보겠습니다. 자, 만세 삼창 시작! 만세! 자, 이제 마지막 순서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만났냐고 제가 식사를 할 때 물어보니까 두 분이 축구를 좋아해서 서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막 시작할 예정입니다. 두 선수는 서로 패스를 잘 주고받고 때로는 석연치 않은 판정이 있어도 서로 아껴주시고 골도 많이 넣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관중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으로 괜찮으시다면 모두 일어나셔서 두 사람의 행복한 후반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큰 박수로 두 사람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경기 준비되셨나요? 행진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가끔씩 결혼식 사회를 봐달라는 지인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정중히 거절하곤 했었다. 돌이킬 수 없는 결혼식인데 사회자 때문에 망칠까봐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내게 작년에 사회를 봐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던 것 같다. 나의 첫 결혼식 사회는 13년 전 중학생이던 나의 팬의 결혼식이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라고. 이런 걸 또 다. 받아 되나요 제가? 뭘 주신 거지? 오. 장난 아니네.